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안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젠액신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957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24일 오후 3시 반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젠액신 좀 하락이 나오는 거에 앞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있네요. 자, 뭐 젠액신도 그렇고, 자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순매도를 지금 시가총이 높은 순서로 엄청나게 때려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사실은 좋은 매수 기회죠. 자, 좋은 매수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런 하락들이 좀 나와야 좋은 매수 기회가 생기지, 그동안 너무 안 나왔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틈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막 폭락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좋은 가격에 종목들을 잡을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줘야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이나 손잡고 매도 치면서, 자, 어차피 유럽 시장에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지금 돈이 많이 나와서 우리 지금 아시아 증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일단 먼저, 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이 올라야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올라도 돈을 벌고 내려도 돈을 버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면, 자 엄청난 막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만큼의 수익 구간을 놓고 해볼 만하네라고 보지만, 이 친구들은 쭉 주가가 위에 이제 하늘 끝에 있어요. 그러면 밑에 내릴 곳이 많네. 먹을 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본격적으로 때려내는 거 보면, 지금까지 조금 조금씩 간만 봐주고 때려내고, 지금 오늘 때려낸 거좀 심각하네요. 자, 왜냐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오전에는 HLB, 뭐 젠액신, 뭐 시젠, 그리고 뭐 오스코텍, 막 굉장히 많은 이제 HLB, 뭐 젠액신 관련해서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때려내다가, 이제 장 후반이 오니까 시젠, 에코프로비엠 막 이런 식으로 때려내요. 바디텍매도 때려내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 매매가 돌아가고 있는데,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오늘 기사예요. 코스피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의 휘청. 자, 오늘 그냥 매도를 때려낸 날이에요. 자, 쭉 매도를 때려냈고, 이거 말고도 지금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뭐 전해 전쟁 일평균 뭐 돌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요? 자, 이날 뭐냐면 실제 뭐 외국인들은 지난달 1조를 순매도했는데, 이날은 하루 동안 1조 6천억 원을 하루에 팔아치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미의 힘으로 막았는데, 이것도 신용을 엄청 써서 막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 막아놓고, 자, 나스닥 변동이 먼저 왔죠? 나스닥 변동 주고, 유럽 하락 주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 주고, 자, 매도 때려내니 누가 삽니까? 자, 제일 무서운 거는, 하락에 제일 무서운 거는 누가 많이 팔아서가 아니에요. 많이 팔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전처럼 뭐 1조가 넘는 금액을 팔았다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팔았을 수도 있죠. 자, 그걸 못 받쳤을 수도 있고. 2차 전쟁이에요, 2차 전쟁. 1차 전쟁에서 개미가 이겼어요. 그런데 개미가 이번 2차 전쟁이라고 하면 졌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신용 막아놓고 지금 터트려버렸는데, 자, 이런 거예요. 글로벌 자금이 있고, 우리 개인들이나 뭐 바칠 수 있는 우리 국내 자금이 있다고 쳐요. 근데 글로벌 자금이 100억을 가지고 싸우고 우리나라에서 1억을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얘네들은 1억씩 쓰면서 우리 올인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1억 가지고 섣단판 치는 거예요. 너가 이겨, 내가 이겨. 너 얼마 있어? 1억 있어. 나 1억 걸게. 한번 받아봐. 너가 이겼어? 오케이. 나는 99억 남았어. 너 2억 있어? 한판더 하자. 2억 때려 박아봐. 오케이. 한번 때려 박어. 또 이겼어. 4억 됐어,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친구가 4억을 가지니까, 돈이 좀 있네. 그리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너 4억이나 있어? 그럼 나 4억 또 줄게. 다음에 갚아. 그럼 이 친구가 8억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붙어요. 나 98억 있는데, 97억이죠. 97억 있는데 너 8억 있어? 8억 한번 붙자. 알았어. 8억 했어. 26억 됐어, 우리가. 근데 얘네들 얼마 있어요? 97억에서 16억, 81억 있어요. 너 16억 있어? 그럼 16억 한번더 붙자. 졌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개인이 외국인이든 뭐 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니네들이 바칠 거냐? 너네는 상승을 해야만 수익을 보잖아.
근데 우리가 하락 주면 어떡할 건데? 그 하락을 깊이 줘버리면 너네 어떡할 건데?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실 젠액신 정말 뭐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정말 좋게 왔다. 그런데 지금은 지키는 게더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자, 이런 봉이 갑자기 순매도로 치고 나오면 다음 날은 또 엄청난 순매수가 또 뒤따를 수도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내일 한번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순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을 관찰한다면 프로그램 순매수가 내일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보고, 만약 또 매도 때려내면 이거는 그냥 하락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